여기서 안 근데 행수 없지 지금? 레슨 같지? 있어 지금 있다고? 그냥 행수한테 허락 안 받아도 돼? 어? 괜히 혼나는 거 아니야? 아무런 전화 안 했기 때문에 진짜 약간 좀 그럴 텐데 그냥 평상시 그대로 우리 집은 집에 누구 온다고 전화를 해야 미리 설정에 들어가거든. 그래.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출발. 출발. 어, 괜찮으세요? 좀 다르죠. 오빠 왜? 어? 긴장돼 너무. 무서워? 아 몰라. 아까 그 미션거리 그거 들어보니까 내가 이제 요리 논다에서 해가지고 사람이 한 더 있게 되잖아. 요리곡이야. 그리고 또 작사곡을 본인이 다 했더구만. 근데 그 중독성 있다. 계속 듣게 돼. 이런 거 어때? 멘트 좀 괜찮았지? 조심 안 해도 아니, 나는 효리 그 검증을 해볼게요, 효리는. 티저 화면이 나왔을 때 효리 또래가 효리 레지는 효리보다 어린 여자들이 이 언니가 왜 아직까지 예쁜가? 어? 티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너무 얼굴이 예쁘다라는 얘기 듣고 다 효리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섭외하려고 난리가 났다. 진짜 그랬는데 오빠 어떻게 알았어? 어, 아, 다 그쪽 섭외하려고 너무 잘 덮었다고. 잘 덮었다고. 거의 이불이었다고. 떠올라고 메이크업 끝나고 이렇게 정으로 깼다는 얘기 했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오, 한번 깼다고. 나왔다라는 거. 왜 효리가 그때까지 매일 그냥 어린이로만 생각했잖아. 어린이. 너무 어릴 때 봤으니까. 어린이.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어. 그때만 해도 효도 오빠 진짜 대단해 보였는데. 야 이게. 자 말씀드린 순간 저희들이 이제 윤종신 자택으로 저희들이 이제 한 걸음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집을 좀 마련을 해서 샀어 집을. 은행의 힘을 빌어. 사실 은행과 저 제가 공동 소유했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공사를 좀 끝내고. 그럼 저희가 첫 손님이에요? 어, 지금 첫 공개인 것 같아요. 단독주택이야 오빠? 단독주택. 와. 마당도 있고. 마당도 있고. 우와. 기대해. 애기들 너무 보고 싶어. 아니 그리고 라이브는 지금 광고 스타잖아. 아 맞아 광고. 아, 에건도 광고도 하고 아, 온 가족이 다 지금 광고 모델로 지금 활동 중이고. 나무. 와 여기? 예. 오. 모더네 모더네. 예 여기에. 우와. 야 대문 모더나다. 우와. 어 우리 집이 어떻게 가 정신이 없어. 우리 집이 파인적인데. 파인적인 집도 좋은 거야. 혜승이 뭐고 있잖아. 이사 이틀 만에 공개됐네. 형도 모르겠다. 너 얼굴 때 봐봐.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놀래겠다. 어? 와! 그 무슨 소리? 아무나 부를 줄 알죠? 와,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와, 진짜 드라마 세트장 아니에요? 야, 야, 어떻게 됐어? 동전하는 게 어떻게 되냐? 오빠네 집 아닌 거 아니야, 근데? 되게 어색한 줄 알았어. 우리 잠깐 들린 거야, 근데. 아, 네가 촬영 때문에? 이렇게 옆집이랑 뚫려 있어? 계단이 이렇게 많아? 오빠 신발 벗어요? 어, 놀러 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얼굴 터져가지고.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야, 어? 지현우! 아, 이현우. 이현우. 잘생겼다! 이게 껌이라니야, 뭐. 빨리, 빨리! 빨리! 어디다, 뭐, 이거. 가지가지 합니다. 여기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예. 어, 놀러 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